네, 가을의 문턱에서도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한편 슈퍼 태풍 야기가 필리핀을 강타한 이후 중국 남부로 접근 중입니다. 관련 내용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서울은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지금은 잦아든 상태입니다. 흐린 날씨에 바람도 불어서 날이 좀 선선했는데 내일 날씨 일단 어떨까요? 오늘 지금 아직까지도 남부지방 일부 지방으로는 이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여전히 이제 흐린 날씨 속에 오늘 좀 모처럼 많은 선선한 날씨가 좀 이어졌는데요. 예. 내일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시 물론 이제 소나기 소식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예상되는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을 살펴보시면 26도, 물론 이제 산간 지역의 경우겠지요. 근데 많은 이제 내륙 지역 으로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33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고 예. 오늘 이제 비로 인해서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동시에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온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일부 내륙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다시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내일이 이제 절기상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여겨지는 백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열대야도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일이 입추, 처서, 그리고 백로,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이고요. 뭐 입추 같은 경우에는 8월 초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절기이기는 하지만 정말 입추쯤에는 창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그러니까 뭐 나뭇잎이나 이런 참 표면적에 대기 중의 습기가 물방울이 맺힐 정도라고 하면 기온이 상당 부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창이슬이 맺히는 게 아니라 열대야가 나타나는 거는 밤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8월달 내내 열대야가 나타났던 것과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낮 동안에 쌓였던 열기가 식지 않는 영향도 있지만 워낙 대기가 습도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수분 같은 경우에는 열을 잡아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기가 잡아두는 그런 습도의 영향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뭐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부근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워낙 낮 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이제 열기가 쌓이지도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전국적으로 내렸던 이 비구름대가 밤에 비는 내리지 않더라도 하늘을 뒤덮고 있게 되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열을 받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지구가 받은 열을 스스로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밤에 낀 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불구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불 덮은 따뜻한 것처럼 보통 밤에 이렇게 구름이 덮어져 있으면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야 될 열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좀 더위가 식혀지지 않는 그런 효과인 건데 이런 구름의 영향 때문에 내일 일부 지역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과 제주도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이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도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는 이런 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 때문에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을 뭐 예정입니다. 예. 사실 9월까지 와서 이렇게 열대야를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늦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이유 어떤 겁니까? 오늘은 좀 태풍 얘기를 좀 많이 해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막강한 그 초강력, 거의 올해 태평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발달한 태풍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태풍까지도 밀어낼 정도로 우리나라의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지역에 38일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될 정도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시원함이 좀 컸는데요. 예, 예. 이 찬 공기가 주 초반까지는 좀 머물러 있다가 완전하게 우리나라를 자리를 잡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선선한 완연한 가을이 찾아오게 되는데 다시 하층으로 동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부근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 있었던 더운 공기는 다시 우리나라 부근까지 지금 점령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높은 고도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상 부근에는 더운 그런 공기 덩어리가 자리를 잡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야기를 밀어낼 정도의 더위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피해를 빗겨갔기 때문에 고맙기는 하지만 네. 이 더운 열기가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폭염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가을에 걸맞지 않는 늦더위가 그래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이어지겠습니다. 예.
워낙 이제 올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제 체감뿐만 아니라 실제 기상청의 공식적인 수치로도 증명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체감하는 그 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사실 올여름 같은 경우에 가을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 올 가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상학적 정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온이 어느 정도 선안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기상학자들이 이런 계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기온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여름과 가을에 대한 구분을 그런 이제 나누기는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상학적인 가을이라고 보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33도를 좀 웃도는 좀 가을의 성격보다는 여름에 가깝기 때문에 좀 여름에 가깝고 그다음에 일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최소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9일 이상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를 채 미치지 못합니다. 보통 일 평균 기온이라고 하면은 오전 10시 정도의 기온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오늘은 비의 효과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기온을 보여서 오늘 오전에 느꼈던 거는 가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말에 기온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짝 효과에 그치기 때문에 완연하게 최소 일주일 이상은 이렇게 한 오전에 10시쯤의 기온이 한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서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을이 다가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더웠던 여름 하면 1994년 또 2018년을 꼽는데 올해 여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올 여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1등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실 올여름에 폭염을 올해가 좀 1등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이야기는 좀 아니기는 합니다만 완강하게 우리가 폭염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항상 그 대표 해가 되는 1994년, 2018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일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2018년과 1994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는 거의 여름철 한철 내내 폭염일수 즉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상황이 이어지는 그래 보통 우리가 폭염 일수라고 하는 것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넘는 날을 이제 카운트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199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두 해 정도가 30일을 전후해서 나타난 반면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0일이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6일 정도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해 같은 경우에는 6월과 7월, 8월 모든 여름을 통틀었는데 8월 자체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기록은 조금은 다릅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가 좀 8월 더위가 많이 심했던 해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다음으로 올해가 8월의 더위가 무려 폭염일수가 이제 많이 나타났던 그런 해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1994년과 2018년과 압도적으로 앞섰던 그런 폭염의 기록은 열대야입니다. 예, 특히 이제 보통 7월 같은 경우에 장마의 효과 때문에 7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8월 달에 좀 두드러지게 높은 습도로 인해서 나타난 열대야 기록이 좀 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태풍 이야기를 해보죠. 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는데 이 야기가 올해 들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 태풍 야기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이제 태풍이라고 함은 열대 해상에서 전선을 동반하지 않은 굉장히 강한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상 현상을 보통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태풍을 기준 짓는 거는 중심에서의 최대풍 속에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약하다라는 이제 표현은 쓰진 않긴 하긴 했지만 약한 강도, 중간 강도, 강한 강도, 매우 강한 강도, 초강력 강도로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중심 기압 같은 경우에는 900한 70에서 940 정도
되는 그런 선에서 태풍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40헥토파스칼보다 중심기압이 낮아질 경우에는 정말 손꼽을 수 있을 만한 기록적인 태풍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오후 3시에 현재 11호 태풍 야기의 중심기압을 살펴보면은 920헥토파스칼입니다. 지금 지난 한 7월이었을 겁니다. 미국 허리케인 그 베일 다음으로 아마 아시아 최초로는 올해 가장 발생한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오늘 이후부터는 세력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매우 강한 상태로 지금 이제 베트남 하노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앞서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주변 국가에 지금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필리핀의 피해 상황을 보더라도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37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됐고 재산 피해 규모는 약 83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필리핀을 거의 이게 직접적으로 막 관통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동쪽으로 비껴서 돌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주변에 이제 진입할 때가 지난 2일 새벽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때 강도를 살펴보면 중심 기압이 998헥토파스칼. 그러니까 거의 뭐 해명 기압의 기준이 되는 게 한 1004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압이 낮지 않은 상황이었고 강도도 굉장히 약한 강도였고 강풍의 반경, 그러니까 초속 15m의 바람의 반경이 한 180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형급의 태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필리핀 45만 가구, 약 170만 명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얻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산 피해는 이에 따라서 83억 원, 그리고 37명이 사망 내지는 실종이라고 하셨는데 16명이 사망할 정도로 뭐 안티폴로라든지 베르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망을 하고 홍수로 인한 그런 피해가 야기될 정도.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임시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태풍 자체에 보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지금 뭐 휴교령을 내리고 또 관광지를 폐쇄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 좀 대비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는 태풍 12호 니피가 북상 중인데 이거는 경로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올해 12번째 발생한 태풍 지난 5일 오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본 센다이 남쪽 부근 거의 한 뭐 600km 넘는 그 해상 위치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이 태풍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도 너무 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 어떤 분들은 계실 수 있겠지만 예, 예. 사실 태풍이 원래 한 해에 우리나라 그 주변 북서태평양 부근 에 보통은 25개 정도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 이 태풍이 10개밖에 발생을 안 했다라는 것도 엄청난 이상 기후 현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건데요. 네네. 태풍 같은 경우에는 꼭 지구상에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전 그 지구가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 받는 열이 보통은 적도 부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집중되어 있는 열들을 중위도와 고위도, 남반구와 북반구로 열심히 날르는 그런 태풍이 북반구에만 한 해에 80개가 발생을 하고 그중에 한 25개 정도가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북서태평양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의 역할 자체가 이렇게 적도에 남는 열을 수송함으로써 전지구의 열을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저는 12호 태풍 같은 경우는 이런 태풍 자체로서의 굉장히 순기능을 하는 이런 태풍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발생했을 때부터의 중심기압도 900대가 아니라 1000대의 중심기압으로 약하게 발생해서 약한 상태에서 내일 뭐 지금 6시간 안에도 열대 저압부 태풍으로서의 이름을 떼어놓는 그런 수송의 역할만 하는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12호 태풍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태풍이면서 순기능을 하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태풍이 이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 수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태풍이 발생하는 태생 자체는 남는 열을 중위도나 고위도로 날려주면서 전지구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다가 뜨거울수록 그리고 그 뜨거워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를 얼마나 많이 공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도 높게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지구의 과거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도 정도 바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7% 정도 수증기
환기가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요. 그런데 지금은 네. 바다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1도나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10% 정도 수증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 예. 과거에 비해서 태풍이 더 그만큼 연료 공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열대 부근에서의 뜨거운 바다가 중위도권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태양으로 받는 열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육지를 만나지 않더라도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약해진 강도로 우리나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도로 웃도는 해역들 지금 이 지역들에서 계속 열대 요란이라고 해서 태풍의 씨앗이 되는 그런 열대 저압부들이 만들어졌다 소멸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결국에는 뜨거운 바다 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온난화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9월의 기준은 대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대륙보다 계절이 한 템포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륙이 여름이라면 바다는 아직은 봄이고 대륙에서 가을이라면 바다는 이제는 한여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맘때에 발생하는 태풍의 가장 뜨거운 해수 온도에서 발생된 태풍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길목을 트어주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태풍들이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좀 많이 더 열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선선한 찬바람이 우리는 반갑게 느껴지겠지만 결국에 대륙에서 확장하는 차고 건조한 고기는 태풍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공기입니다. 그래서 태풍 본연의 강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접근을 했을 때 이 또 다른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불안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구름대로 더 큰 피해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9월과 10월 앞으로 발생하는 가을 태풍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예. 좀 더 가을 태풍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을 태풍이 점점 매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가 가을 태풍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짚어주신다면요? 우리나라 부근을 지금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태풍이 어디에서라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위협적인 그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풍의 경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떠나서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경로를 예측하기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거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에 진입을 했을 때 태풍 경로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어떤 기압 배치들의 영향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굉장히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한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퍼부었던 그런 소나기 형태보다 태풍은 예보의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먼 해상에서 만들어진 막강한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5일에서는 7일 정도의 그런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의 그 신뢰받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그런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로 접근할 막강할 그런 이제 경로가 확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 그다음에 경로, 내 주변에 지날 때의 강도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아직 좀 텀이 있는 그 구간에서 기상청에서는 이제 태풍이 올 때는 예보의 발표 그 이제 텀을 한 6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에 발표를 하지만 네. 우리나라 그 예보 구역상에 태풍이 진입하게 됐었을 때는 3시간 간격 내지는 1시간 간격 그리고 위험 시점의 정보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상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좀 큰 피해를 피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을 태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